넘버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하게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5년 상반기에 베스트 게임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펼쳐졌던 그 골프왕대 MSN.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의 조합이었다라고 네.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만한 선수는 다 있었죠. 네, 강민 선수의 팬들은 좀 아쉬움이 늘겠지만 역대 MH 게임 스타리그 그리고 과거 KPGA 투어 시절부터 해서 우승자, 준우승자, 상위 랭커들 다 총집합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었습니다. 올스타전 예.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좀 이렇게 뭔가 특이한 뭐 인상이 남는 거라든지 우선은요? 네, 경기가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예, 딱히 뭐 확실히 기억에 남는다라는 경기는 너무 많네요. 일단 결승전 뭐 박태민 대 이윤열 이것도 눈에 선하고 막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그러면 성수 씨는 기억에 남는 거? 똑같은 말 따라해요 그러죠? 아니 저는 서바이벌이그 쪽 경기 아니 자기가 진행 안 한다면서 경기를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보죠. 그러니까 네, 다 보는데 너무 많았어요 역시. 네,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정말 보통 선수들이 한 태반이 되다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을 때 그 선수들의 경기만 딱 기억이 딱 남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다 좋으니까 이걸 갑자기 딱 생각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뭘 뽑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안 물어봐. 아무튼 그 네. 경기 결승 진출자 네, 이윤혜 선수와 박태민 선수 진출을 했었는데 아, 어떠셨는지 결승자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주셔야죠. 굉장했죠. 네, 박태민 선수가 기세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윤열인데, 네. 그래도 이윤열이고 또 이윤열이 저도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또 역대 MC 게임 스타리그 시리즈에서 3회 연속 우승을 기록한 이윤열인데 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지만 4대2로 박태민 선수가 그냥 이윤열 선수를 물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저도 잘한다. 성신 씨가 보기에 어땠어요? 네, 저도 좀 놀라웠었어요. 예. 네. 놀라웠었는데, 저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무나 이겨라. 아, 떴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네. 테라는 잘 이렇게 플레이를 잘 못하고, 사실 저그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게임을 할 때 항상 못생기게 되는 그런지, 그런 종족을 고릅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그래서 저그를 택했었는데, 동질감을 느끼나 봐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저그를 좋아했는데 기분 좋아서 저그 뭐 플레이어들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잘 나간다는 생각은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네, 방금 전에 일부 마지막 MSN 경기를 보여드렸다면요. 이번에는 당신은 골프한데 MSN의 전승자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운명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요. 박태민 선수가 1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윤열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두 선수 출발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루나라는 맵에서 예전에 변은정 선수를 마찬대로 당신은 골프왕대 MCM 스타리그에서 승리한 이후에 박태민, 조영호, 박성준 다시 박태민 선수에게 연속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나를 선택을 했다는 거 예. 연습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게임만 했다고 그럽니다. 뭐 특별한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적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테란이 해야 할 운영 예 이런 것에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뭐 두 선수의 연습 상대 박태민 선수는 허지훈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POS의 박성준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두 선수가 준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이 맵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확장을 가져간 이후에 뭐 투배로 네. 확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배슬과 탱크 모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방어하다가 배슬과 탱크가 어느 정도 모이고 저그가 하이브 병력을 보유할 때쯤에 치고 나가는 이런 식의 운영을 안정적인 운영을 가지고 왔을 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박태민 선수는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의 극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윤열 선수 루나에서 방어 잘하기로 정말 또 소문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 박성준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요. 네. 자, 이윤열 선수는 이 루나 당치는 골방에서 대저그전 1승 3패 그리고 박태민 선수 3승 무패 아까 말씀해 주셨죠? 자, 최근 10경기 테란의 저그전 3-7, 최근 5경기 테란의 저그전 2-3, 저그가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루나 당치는 골방을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 전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마당입니다. 박재민 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 투구베락스. 지금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역시나 루나라는 맵,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아주 좋은 맵이지 뭔가 도박적인 전략을 보여주기에는 약간 예 무리가 있는 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수는 일단은 정석 선택한 것 같죠. 아까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역시 페이스 조절 첫 단계 예 그것에 위치해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경기 수가 많다고 순간 방심하고 이랬다가는 뭐 언제 경기가 확 기울어져 버릴지 모르거든요. 네. 매 경기 최선을 다하긴 하되 뭔가 올인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좋죠. 센스가 예. 없고 그렇죠. 머리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멀티입니다. 투배럭 예. 멀티예요. 머린 한두 개 정도만 나왔을 거거든요. 투배럭 멀티 이후에 엄청난 방어의 시간을 가지고 머린 한 개까지만 지금 생산을 했네요. 원마린 더블이에요. 원마린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템플에서 예전에 최연성 선수도 자주 썼었던 전략이고요. 그런 그러니까 예. 원마린 더블 커맨드 이후에 최대한 적의 공세를 막아내고 어느 정도 피해를 그래도 입었다고 하더라도 더블 커맨드를 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적은 병력을 소비하게 되고 예.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방어의 극을 보여줘야 되고 박태민 선수는 공격의 극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서야 게스트를 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 머린이 5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센터 이윤열 선수의 선택은 멀티였습니다. 박태민 선수 앞마당에서 레어를 가고 있습니다. 곧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쪽은 예. 박태민 선수 쪽이죠. 네. 미드라리스크 네. 자연스럽게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고 똑같이 앞마당 지역 자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 예.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저그가 더 좋으니까요. 종족의 특성상. 자, 일단은 이윤열 선수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앞마당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윤열 선수는 한 번은 막아야 됩니다. 네. 유타리스크 견제든 뭐 저글링 러커의 지상병력 러시든 한 번은 좀 막고 나야 자원 활성화 시키면서 한숨 돌리고 유닛 뽑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머린들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저그가 공격할 수 있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과 앞마당을 지속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있겠고 또 뮤탈리스크 소스 생산해 가면서 네. 러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순수하게 해턴이 늘려가면서 버그링 러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변수를 두는 건가요? 이쪽으로 예. 드론이 옮겨갔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에 멀티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러커가 공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러커 히드라리스크 이동하는데 저 히드라들이 러커로 변하면서 한시 지역 언덕 위 지역에 걸어오고 한시 지역 예. 활성화 될 때까지 이 지역은 성큰으로 버티고 이런 플레이 중반까지 무리 없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저그 페이스로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박정준 선수가 한번 그런 플레이 보여준 적 있죠. 네. 네. 박태민 선수는 90 쪽에 해처리를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열 선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큰 셋. 네. 러커 변태 중. 그래 어차피 나올 생각이 없다면 천천히 하자라는 것이 박태민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공격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아닌 일단 확장. 이것은 이윤열 선수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예. 예전에 박태민 선수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란이 이런 식으로 빠른
확장 기지를 가져갈 때는 그냥 목숨 걸고 해철이 들려서 한번 부딪혀서 못 이기면은 그 앞마당 날려버리지 못하면은 적응을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사석에서 했던 얘기와는 지금 플레이 양식이 달라요. 예. 태랑과 같은 여유를 찾으면서 나중에 보다 많은 병력으로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테라를 압박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팩토리와 머신샵 그리고 네. 스파포트 박태민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 지금 올리는 것 이거는 확실히 좀 의외의 선택이 될 수 있죠. 한시 지역 가스가 돌아가게 되면 3 가스인데 머리를 이겨서 일단은 자 이거 예 놓쳤는데요 지금 스타머커였단 얘기예요. 스타머커였다는 얘기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예, 머린 한기 일단은 상대방이 진입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진입했으니까 스탄러커를 예측 못할 수 있어요. 예. 안전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머린 한기가 와서 드론 잡아주고 기분 좋단 말입니다. 이때 언덕 쪽으로 올라올 때 러커 두기가 팍 풀어버린다. 자 이거 머린 한기 그냥 칼을 주고 뼈를 치겠다는 얘기죠. 키르스가 3위 기록했긴 합니다만 일단 올라오는 두 선수 벌써부터 10리전 자 머리 10리전 그런데 이 머리 생각보다 큰 일을 해냈어요 지금껏 예. 자 박태민 선수 머린의 어떤 태가 경로를 예측해서 거기다가 러커 두 개를 벌어 했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거기에 안 갔어요 일단 네. 자 이제 잡혔네요 드론이 처리합니다 자, 그 사실을 일단 알고 있는 이훈열 선수. 예.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은 그동안 같이 앞마당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테란이 멀티한다고 내가 멀티 더 늘린다 이러면 테란 한방 러시를 너무 막기 힘들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박태민 선수는 뭔가 보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나 멀티 더 먹으면서 플레이할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든 그것도 막을 거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윤정 선수의 한시지역 멀티 견제는 잘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시지역 게스트가 돌아가기 시작해 3 게스트에 월도 그렇죠. 그리고 퀸즈 네스트가 보였습니다. 박태민 선수 자 벙커와 터렛에서 일단 방어를 생각하고 있는 이윤열 그리고 탱크 나오기 시작했다 3바러스 네, 병력을 많이 안 보여주고 공격적인 입장을 안 취하니까 이거 드랍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두 가지 다 대비를 하고 있죠 뮤탈리스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네. 예,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병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벙커까지 건설해 가면서 드랍에 대한 또 뭐 뮤탈리스트는 드랍에 대한 또 대비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박태민 선수 테라의 병력이 출발할 때쯤 들어오는 뮤탈리스트 다수 견제 이거 좋죠 이거 베럭스 쪽 엑스레티에까지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예 에스가 계속 이윤열 선수는 그냥 복진을 선택하다 복진 본진에서의 데미지를 생각하고 복진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막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병력을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적 1단계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러커 3지역이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지역에 벌어되어 있다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가되는 러커와 뮤탈릭스 정원이 같이 덮치면 자, 일단 이 병력들이 도망도 못 치고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병력이 효과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타이브예요 보스하는 이윤열 선수 내 머리를 잘못 이거 이윤열 선수 좋지 않아요 자, 이윤열 선수 제스가 모두 잡습니다 나와있어 이윤열 선수 정정 잡자! 자,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 엄청 유리해지는 거죠? 저그는 하이브입니다. 상원적인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저그가 하이브를 간다. 테라는 네. 그리고 한 번에 첫 번째 나갔었던 주력 병력이 괴멸당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 테크에서 나오는 저그의 병력을 그냥 본진 안에서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공격이 무리한 공격이었느냐?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올라간 것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뭐, 네. 견제에 휘둘리니 일단 올라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박태민 선수가 예. 자, 사이언스 예. 하지만 일단은 예. 진짜 녹아요. 자, 그래도 뮤타로 계속 견제하고 박태민 선수. 이훈이 선수 예. 예. 저그가 손해입니다.
뮤탈리스크 다수를 뭐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살아남았으니까 테란의 병력이 없는 틈을 틈타서 대륙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윤열 선수의 컨셉 자체는 저기에 다른 추가 멀티, 빠른 다른 스타팅 멀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추가 멀티는 철저하게 말리면서 자신은 안마당 속에서 자원 모아서 배슬 탱크 모아서 한 방을 치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초반에 나갔었던 그 병력은 괴멸을 당했습니다. 예. 이제는 배슬 모으고 탱크 모으고 테라 저그가 병력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3 엔지니어링 베이입니다. 업그레이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이윤혁 선수. 이건 실수죠. 예. 예. 엔지니어링 베이에서는 동시에 공방업밖에 못하는데 3 엔지니어링 베이 3개 지은 거 지금 이윤혁 선수가 예. 실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당황한 겁니다. 자신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갔다라는 생각에 상대방 앞마당까지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병력에 예. 예, 괴멸을 당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뮤탈리스크가 무리한 전쟁에 들어갔다가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박태민 선수의 컨트롤 난조까지 겹치면서 많았던 뮤탈리스크가 다 줄었어요. 순간 공격 옵션이 하나가 줄게 된 거죠. 예. 뮤탈리스크가 다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를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눌러놓으면 예. 하디언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순수하게 정글링 러커 그다음에 디파일러 뭐 히드리스크까지 예, 이 공격으로만 이윤열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디파일러를 일단 도와 이 공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싸우면 이윤열 선수가 싸우기 좋죠. 자, 다스석을 뿌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박태민 선수! 예, 미리 배틀이 가서 도발을 하고, 예. 미리에이트 걸어주고, 탱크 쪽으로 머리들이 슬슬 빠지면서 싸우면은, 그렇죠. 컨트롤이 좋은 이윤열 선수가 유리하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만 예. 박태민 선수의 지금 자원력이 대단하거든요. 이윤열 선수에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저 배틀, 예. 그것 외에는 드랍시 플레이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센터 싸움에서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가디언까지 예, 예. 공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 예. 지금 이런 식의 전투는 박태민 선수에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이언스베이스를 갖추고 맞아들 준비하고 있는 이윤열. 자, 가디언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배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디언은 막힐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디언 변태 시켜서 싸우냐? 1레이 써라 이겁니다. 네, 1레이를 활용하고 있는 이윤열. 1레이 4방 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박태민 선수가 다크섬 깔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1레이가 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자, 1레이 움직이죠. 다크섬 내려오는 박태민. 네. 그리고 해설이 펴지길 기다렸던 이 머린들은 이제 할 일이 생기겠네요. 네. 자, 하지만 박태민 선수는 영역이 2시 안마당까지 가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이윤열 선수는 배틀이 변수예요. 배틀이 압박입니다. 또 반대로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테란의 지상병력은 별거 아닌데 테란의 지상병력은 자신의 많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딥파일러와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뭐 러커 이 병력으로 제압해낼 수 있는데 이 배틀은 그냥 소리 없이 날라와서 딥파일러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지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공이업 방위업인 네. 선택. 아, 지금 박태민 선수의 선택이 괜찮은데요. 자, 공이업 방위업 됐습니다. 이제 예, 한 번 불안하게 했으니까 배슬 이 정도 끌고 머리들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타이밍에 나가서 상대방의 멀티 쪽 병력 잡아주고 멀티 쪽으로 압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 저글링이 보통 저글링이 아닌데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좀 나기 때문에 순간에 예. 이윤열 선수는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취소했죠. 커맨드 센터는 예. 베럭스가 모두 6개입니다 박태민 선수는 지금 싸우기 쉽죠. 울트라리스크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싸워야 바람직한 전투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윤열 선수는 배스를 계속 써야 돼요. 저렇게 뒷발로 없애주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 유닛 조합에서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뒷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뒷발로 없애주고 상대방 히드에스케 이거는 걸었고 지금 싸워줘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는 싸워서 병력 없애주고 다른 곳에다가 커맨드 센터 짓고 이렇게 해서
슬슬 병력상으로 이득을 보면서 멀티 쪽으로 압박을 가야지만 네. 실제로 박태민 선수가 울트리스크를 띄웠을 때 그 위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페라리 지금 앞마당만 먹었어요. 근데 앞마당만 먹었는데도 너무 잘 싸우고 있거든요. 네. 네. 머리의 효율성도 백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 머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공격력 2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자 다이언 스매스를 쌓여만 가는 이효냐 상초사 히드라 리스크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요? 히드라 리스크는 일단 울타 리스크는 예. 예, 방어력 2단계 예,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박태민 선수 조금만 이제 슬슬 싸우는 척 해주면서 시간을 끌면 됩니다. 울트라리스크 모아서 업그레이드하고 그 강력한 병력으로 싸워줘야지 어정쩡하게 테란의 이 한방조합과 싸워서 괴멸당하게 된다면 한쪽 확장기지도 다 파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대단한 예, 두 선수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이은자 선수는 처음에 두 번의 병력을 이었기 때문에 자, 베스트 아, 지금 싸우는 구도를 이겼어요. 박재민 선수는 아,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압박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만 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테란에게 아, 백스리 너무 빠르죠. 백스리 이렇게 싸우면 예. 이거 먼저 이레딧 맞고 싸우면 저 그 병력은 그야말로 녹습니다. 예. 그냥 붙으면 아. 없어져요. 예. 그리고 테란의 이레딧 맞기 전에 울트라리스크 찍어내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리딘 맞은 울트라는 울트라가 아니라고 전에 말씀해주셨었죠? 베스리 왜 서브유저들에게 아 베스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이런 전쟁 전장 구도에서 베스는 그냥 가서 그냥 휙 날아가서 이렇게 스쿼지만 없애주게 되면 휙 날아가서 걸어놓고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병력 자체는 소모가 안 됩니다. 마당을 계속 채울 수 있죠. 이레디 걸라고 소수 병력 희생 시켰어. 이레디 예. 자, 이렇게 더 시작하면 뒤쪽으로 빠져. 플레이그. 야, 플레이그가 한 방입니다. 이제 베스리 한 방짜리예요. 그렇습니다. 플레이그 한 대 맞은 저 베스는 히드라가 한 번씩만 공격하면 다 터집니다. 야, 아스컬리 베스 뒤에 네 대가 네 대.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네. 지금 가장 압박은 베스리 요격이라 베스리. 슬슬 가서 그냥 먼저 상대방 울트라리스크라든가 이런 병력에 이레딧 걸어주는 것이 진짜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레딧 아, 그래도 걸어요. 이거는 울트라리스크 병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겁니다. 자 박태민 선수 페라나 감정 교정 선수에서 교정 아 다크솜 야 다크솜 박태민 선수가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효자 선수다! 이효자 선수다! 아, 배틀까지 많이 잡았네요, 박태민! 배틀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란의 네. 멀티테크하고 그렇죠. 테란의 멀티테크해서 멀티 파괴해버리고 어쨌든 테란은 병력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멀티를 하나 뺏어버리면은 야, 필수의 구도로 가는 거죠. 이레딧 방역 예, 이레딧 막 여섯 번씩 맞고 그랬는데 힘으로 그냥 눌러버렸어 지금은. 네. 자 이은열은 그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멀티 안 타기 위해서. 이은열 그래요. 바른 거죠. 예. 이은열 선수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내 멀티 쪽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시선을 내 병력 쪽으로 돌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은열 선수가 싸우면서도 병력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안 해줬던 것은 그만큼의 공백, 병력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함이었던 거거든요. 자, 울트라는 공격을 시작했고, 예. 이윤열 선수는 복지를 합니다. 이윤열 선수는 구식적으로 복지를 하는 거, 저 병력은 막힙니다. 예, 막혀요. 막힐 수밖에 없죠. 예. 이건 게릴라 병력이에요. 자, 울트라가 예. 삼은 병력이 아닙니다. 울트라가 공이 방점! 자, 구식적 공격들한테 뒤쪽에서, 야하! 지금 할 수 있는 예. 태블 플레이죠. 이거는 태블 플레이. 자, 수록하는 아, 이쪽 멀티가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울트라 킬스가 심입니다. 심의 킬스까지 울트라. 자, 적의 병력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이 저,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윤열이 자, 예.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병력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달려들 것 같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병력상으로 싸움이 이겨요.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됐어요. 예. 이길 것 이레디밖에 없습니다. 예. 이레디 사이언스 베스만 살린다면 살려서 한 부대가 까이 모은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아 이쪽 멀티까지 이런 식으로 공략당하고 저글링
정은이경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또 더 확장기지를 파괴되기 쉬운 확장기지입니다. 자, 풀어버립니다. 공산방산. 그런데 적어도 업그레이드가 뒤처지지 않아요. 예. 더 울트라인 스퀘어 이래지 다 걸고 싸우면은 테란이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있고, 예, 먹어놓은 자원이 있고 6시 지역 자원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배틀도 엄청 많아요. 배틀 10개입니다. 정확히 10개예요. 이제 선택. 자, 아, 우 선수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많이 남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제부터 이, 예, 이 게임의 주인공은 사이언스 배틀과 울트라입니다. 네. 과연 어떤 주인공이 승전보를 주인에게 날려줄 수 있을지. 아, 배틀을 싸워야 돼요. 배틀을 활용해야 됩니다. 시합 합쳐, 시합 합쳐. 예. 이것도 배틀 뭉쳐가다가. 자, 커집니다. 예, 뭉쳐가다가 한 번 더 플레이그 맞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미 플레이그를 마저 맞기 때문에 조심하겠죠? 네. 아트파일럿 딱 걸렸고요, 지금은. 자, 사이언스 배틀, 사이언스 배틀! 스캔 계속 찍어가면서 배틀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이레이트를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배틀이 이렇게 묶여있으면은요, 그동안에 저그 병력이 더 많이 모이고, 그동안에 적의 해설이 더 늘어납니다. 아, 좀 마음이 됐네요. 아, 진성! 이거 진짜 아프네요. 예, 자원줄을 끊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자, 배틀이 올 것 같으니까, 스커지가 슬슬 옵니다. 야, 박세빈 선수의 경기 운전! 예. 야, 진짜 두 선수! 배틀이 운전하네요. 그랬어. 자, 운영의 순간, 스커지에게 싹! 이래져 있을 겁니다. 뭉쳐있었어요. 루나에서 펼쳐진 거, 예. 이야, 배스 그냥 터지. 아, 울트라다. 싸웁니다. 울트라가 맞습니다. 매직이, 매직이 홀드에요. 매직 홀드 압박. 안 돼요. 예, 자, 딥파일로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와, 매직 홀드에 압박. 매직 홀드에 압박. 들어가질 못합니다. 야, 야, 이윤정 이런 플레이를 하나요? 1년 회인대 매직. 예. 가능하다면 배스리 쫓아가서 생각하는 상대의 울트라 리스크에 이레데이트 걸어주고 딥파일로 걸어주고 이러면 더 큰 효과가 있었겠죠. 아, 멀티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패터리 피는 곳을 선택을 했네요. 자, 공산방산 풀어봐 머리 밀고. 네. 예. 예. 아직도 저그가 많이 유리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성준 선수와의 프리미어 리그 1점 그 이상으로 지금 이윤열 선수가 방어를 너무 잘해요. 네. 예. 첫 번째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네, 이 루나를 저승에 다 병력이 엄청 많거든요. 네, 우승을 위해서 엄청 많아요. 테란 병력 엄청 많아요. 우와, 이거를 다 다크솜 없으면 테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도 먼저 걸리면 테란이 당연히 지금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이래도 걸고 내려오면서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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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기 시작하면 이윤열 선수 플레이도 맞아도 플레이도 걸어야 돼요. 이거야 승당하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우리 박태민 선수 이거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다 역전당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병력을 이거 컨트롤 해줘야죠. 이거 컨트롤. 자, 탱크 사나이 탱크가 많아요. 탱크가 많아요. 예. 지금 이거 테란이 자원은 말랐는데 아홉 지역 돌아가고 있나요? 아홉 지역.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큽니다. 자,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배럭도 불 들어오나요? 그리고 여기가 자, 예, 이윤열 선수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진짜. 자, 울트라가 경기력이 없나? 저희가 가지 못합니다. 자, 사이언스 배틀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야, 이 싸움에서 이레데이트 걸고. 아니, 이 싸움이 이렇게 되네요. 야, 이레데이트 야, 이게 빅쇼 패드. 백스쪽으로 남겨들고 있는 또 한 번 EMP. 백가 많이 살았어요.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백크를 잃어도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박재민 선수 병력 많이 잡혔습니다. 주력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확실히 깨집니다. 박재민 말이 안 되네요. 예. 말이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들이 도시 쏘랍니다. 도시 쏘러 도시 멀티 못 찍힙니다. 못 찍힐 것 같습니다. 머리는 풀업이에요. 빨리 달려야죠. 빨리 달려서 도시 확장기지 일단은 지켜야죠. 박재민 선수 병력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도시 지역 지킬 수도 있겠는데요. 어, 지켜요. 어, 지켜요. 어, 지켰어요. 지켜냅니다. 지켰고 중요한 게 아홉 지지어 멀티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스를 한 번만 더 잡아주게 될 경우 박태민 선수가 결국엔 한시적 자원 바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정력적으로 봤을 때 배스를 끝까지 못 잡고 여기서 손에 더 많이 보면 네. 더 많이 보면 저요 이 경기 지금 수도 없이 승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두 선수의 1경기로 우리 승재진의 목이 이렇게 자 배스를 가져 두 선수 멀티를 공략하는 방법에는 지상으로 가서 힘으로 파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틀이 네. 가서 뭐 거기서 그 드론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아, 이 플레이가 아니다. 박태민이 잘 달려들었습니다. 박태민이 잘 달려들었습니다. 실수로 빠르게 실수. 예, 배틀을 운영하다가 배틀을 멀티 쪽으로 슬쩍 보내다가 예, 정우의 병력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퇴구를 했는데 일단은 정우의 병력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양방 여러 방향에서 싸서 둘러 싸서 공격했다는 게 크고요. 네, 지금은 아 진짜 두 선수 진짜 개울이네요. 루나에서 또다시 두 선수가 한번 혈전을 벌입니다. 이 경기는 어떤 선수가 등장한 애건간에 루나 사사 오벤트 자원수를 말리고 있는 박태민 오벤트 오벤트 깨집니다. 그리고 여섯쪽 커맨드 떴어요. 루나 시리즈의 그린팀 역사상 최고의 페란드 저그전입니다. 예. 자, 정력. 자, 이제 정력 다시 모았네요. 그 이레이레이트 활용하면서 센터 쪽에서 그 멋진 교전으로 이윤열 선수가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두시 확장 기지 쪽으로도 정력을 예. 보낼 만한 여유를 찾았었는데 박태민 선수가 두시 쪽을 지키면서 이윤열 선수의 아웃을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또 저지요. 야 그리고 또 배틀이 배틀은 지금 울트라 사냥꾼이거든요. 자 더블링도 3단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쁘도 꼴로냐 꼴로냐 자 들어와 아 뒷골로 이거는 네, 뚫려도 어쩔 수 없는데 병력에 얼마나 이레베이트를 많이 걸어주고 없애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플레이그 마지건 수리 좀 해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야, 한 번만 좀 막 잡혀요 지금. 아 이윤열 선수 5시 쪽에서 퇴각을 합니다. 네 했습니다. 6시 쪽을 돌려야죠. 자원이 없습니다.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지금 스탑포스도 불이 꺼져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병력으로 다시 한번 걸리기 시작하네요. 예, 이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꾸준히 생산할까? 배스를 한 대라도 더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켜야죠. 다리 속에서 다시 메딕으로 뭐 다리를 잡아놓고 그렇죠. 이렇게 지키고 아, 진짜 배틀로 상대방 병력 지속적으로 데미지 주고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 이윤열 선수보다 박태민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이제 멀티를 자꾸 띄우게 했고 이제는 이윤열 선수의 자원력이 바닥이 드러날 시점이 됐거든요. 본질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은 사이언스 배틀이 좀 많고 아까 그 매직 홀드의 압박이 잊혀지지 않아서 예. 근데 아까처럼은 지금 못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은 안 됩니다. 아까처럼은 안 돼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되냐 됩니다. 안 됩니다. 박태민 선수가 박태민이 뚫네요. 예, 박태민이 뚫었네요. 여기가 최종 라인이었습니다. 최종 라인이었고 네. 본질적으로 지금 예, 병력이 들어갔는데요. 빠른 병력이 들어가요. 병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경기 본진쪽 개별! 다시 한번 카메라 닥터를 이어져서 뿌리고 베럭스가 깨기 시작합니다! 세레! 네! 경기 잘 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MBC 게임 스타리그에 있어서 거그가 차단을 이겼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정규 리그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테란드 저그 결승전에서 저그가 테란을 쓰러뜨립니다. 네, 최초의 경기가 바로 당신은 골프왕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이 소중이 가장
가슴이 아파오네요. 왜요? 어떤 적을 적었다 오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요? 지민씨요? 홍진호 선수가 떠오르죠. 아, 홍진호 선수. 네. 맞아요. 홍진호 선수 하면은 저도 적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항상 결승 전에는 최다 진출했고요. 진짜 정말 많이 나가긴 했는데 항상 그 아쉽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 폭풍처럼 휘몰아치지 못할까라는 그 아쉬움을 항상 느끼고 했었는데, 그쵸? 아쉽죠? 네, 아쉬워요. 네. 근데 이 정규리그가 아닌 그 올스타전이라든지 그런 식의 그 이벤트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해줬고, 예, 우승도 몇 번씩 했었습니다. 예, 그, 굳이 정규리그와 그 이벤트전을 꼭 가려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죠. 예, 홍진호 선수의 팬분들 있다면요. 저도 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정규리그, 그러니까 정말, 예,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 예, 그리고 뭐, 예, 친구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게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맞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준비하는 건가요?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다양한 견해가 있다. 뭐, 이런, 예. 있다. 네, 틀린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서. 틀리지 말아요. 사실이에요. 틀리지 말아요. 아무튼 간에 그 홍진호 선수의 아픔은 정말 정글 팬들의 아픔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글 드디어 박태민 선수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요? 아, 그러니까 그게 놀랍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박태민 선수의 그 실력이 한동안은 그 처음 데뷔 있는 예전했잖아요.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별로 큰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점점 조금씩 갑자기 발전하더니 지금에서 박태민이 없으면 안 될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 들었었습니다. 아, 이스가 점점 붙여지더니 역시 언제나 태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적응을 이제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토스가 문제예요. 프로토스가. 네. 뭔가 좀 이렇게 성필 씨가 나가셔서 뭔가 좀 이렇게 프로토스에게 떠오르는 햇별. 햇별이 뭐야? 태양이 햇살. 되죠. 뭐 햇살과 태양이. 햇별이에요? 네. 제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의 그 오랜만에 붙습니다. 섹시한 그런 매력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잘 묻어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게임을 네, 할 때는 뭐래? 섹시한 매력? 섹시하잖아요. 어디가 섹시해요? 아, 본인이 어디가 섹시하다고 그랬어요? 호족에. 아니에요? 섹시해요. 아, 예. 아예 아예 다이너마이트. 아, 나 정말 너무 웃긴다. 아무튼 간에 네. 네, 복귀하실 뭐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생각이 없다면 네. 상당히 되어지고요. 네, 프로토스의 활약은 다른 누군가가 꼭 해주시겠다고 네. 믿겠습니다. 자, 프로토스의 멋진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기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박성준 선수와 이재원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하던 분이 하셔야 돼요. 한 분이 이제 다른 한 분이 이제 지휘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셨습니다만은 아, 제대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자, 아, 이재훈 선수는 대시 쪽을 가졌거든요. 느낌에서 우리 박성준 선수는 열두 쪽을 차지했습니다. 박성준 선수 열두 시 내원의 겸 김재훈 선수 개인입니다. 글쎄요, 이 보통 스포츠 경기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서부 리그 기간이 상당히 어떤 그 선수들 기간 선수에게 지침하는 계기가 됐고, 예. 오히려 조금 지침하던 선수에게는 치고 나갈 때 계기를 찍어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뭐 이은열 선수의 케이스가 좀 많이 그렇죠. 예, 양대 방송사로 활동을 하면서 최근 성적이 참 안 좋은 서부 리그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적이 안 좋은 예, 뭐 대표적인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스토브리그 기간에 어떤 식으로 그 스토브리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경기장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고 네. 역시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e스포츠화 되면서 뭔가 정신적인 부분이 이 게임에 많이 또 관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손놀림이라든가 이런 뭐 육체적인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래서 뭐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어서 손놀림이 느려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 스토브리그 기간 전보다 좀 많이 해이제 좀 약간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자, 스포니프로 먼저 갑니다. 이번엔 박성규 선수. 모든 프로게임단 감독들이 이걸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예. 예. 정신력은 역시나 또 마음가짐 뭐 여러 가지 예, 부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예, 경기 승패가 오늘처럼 이렇게 의외로 풀어날 수 있는 거고요. 투게이트 만드는데요. 이재훈 선수. 뭐 저도 과거 그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었던 그런 경력을 토대로 생각을 해봐도 참 정신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마음가짐. 저는 특히나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1류 선수들을 보면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예. 박성준 선수 일단은 그 저울림부터 먼저 생산을 해서 예, 포토3의 초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한 이후에 한타임이 느리지만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혼나기도 했었고 또 박영우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언덕 위에다가 그러니까 입구를 지나고 난 입구에다 그 좀 올라간 지형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올려놓으면서 질러러시를 하기도 했었고 하니까요. 삼질러 타이밍이 좀 깁니다. 안 되는데요. 아, 원질러지 나와 있는 가운데 저글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병력 가지고 원질러 되는데요. 저글링 코드를 해주고 있는 박성규 선수의 움직임 저글링들이 살아 있습니다. 스피드업이 안 돼서 그런지 아주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스피드업이 되고 이러면은 분위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프로브 치고 빠지고 이런 계획 컨트롤 그리고 프로브 치고 예. 빠져서 파일런 치고 뭐 이런 네, 컨트롤 할 텐데 곧 되겠죠? 네. 예, 게스트를 먼저 빠르게 캐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저번에 스톱이 예. 됐을 때가 됐어요. 자, 이제 됐는데. 정말 위협적입니다. 예, 앞으로 한 1분 안에 예,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시 저글링들이 몰려오고 시작합니다. 박성규 선수. 이것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고 저글링이 많이 난입이 되다 보면은 예. 원하는 대로 지금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아, 캐논이네 캐논 건설을 해버리네요. 야 이거는 지금 이재훈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패처리 예, 원의 처리 상태에서 꽤나 다수의 저글링을 생산하는데 주력한 박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글링들이 지금 딜러 하나도 못 잡아먹은 상태에서 자꾸 죽어나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예. 결국엔 중반 이후에 뒷진구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1분 이내에 경기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자 지금 올라옵니다. 저글링이 할 일이 못했어요. 해놓은 건설했다 이거죠. 포지가 예, 건설이 됐으면 분명히 공업도 돌려줄 거거든요. 돌아갑니다. 공업 돌려주고 이제 그 스피드업까지만 완료를 하게 되면은 동일업된 상태 그리고 스피드업된 질럿에 의해서 앞마당 쪽 압박 받으면서 예, 뭔가 좀 타격을 입을 만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큼 콜론이 앞마당 쪽에 지금 네. 건설을 하고 있죠. 아, 투여철이 정말 가난한 예 드론 보유 상태에서도 앞마당에 성큼 콜론인 두 개. 예. 어쩔 수 없죠. 예, 썩 좋지 않습니다. 박성준 선수 초반 페이스가 다수의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난입한 것 치고는 많은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요. 네. 자, 사이버네티스코 올라갑니다. 거의 완성 단계, 이제 아들이면서 네. 스피드업된 예, 질럿들 모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래도 뭐, 저글링이 전부 다 잡혔는데 질럿을 하나도 못 잡아낸 예,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박성균 선수 역시 부드럽게 파고듭니다. 본진의 질럿 세트와 테론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진 비디오에서 컨트롤. 야, 질럿 안 잡히면서 컨트롤을. 아, 굉장히 컨트롤이 좀 오늘 됩니다. 예, 질러 체력이 거의 다 됐는데 오, 예, 야, 오히려 양방향 치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예. 질럿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박영우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레이더 설치해서 꺾을 때도 초반에 들어갔었던 난입했던 캄슬롯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타격도 올라가고 시카리오반도 예. 올라가고 예. 이재훈 선수 거기다가 질럿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또 빨리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포지가 돌아간 지 좀 한참 됐거든요. 야 이재훈 선수 여기서는 질러지금 1터라도 드론을 다 찍어 예 찍는 플레이로 잡아낸다면 예. 이건 이재훈 선수가 손해가 아닙니다. 자 드론 많이 잡혔죠 앞마당 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이제 들어가요. 지금 한 네, 세 기가 지금 들어갔어요.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강하죠. 한 기 들어간 것과 두 기 들어간 것과 세 기 들어간 것과 당연히 지금 다르죠.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예. 상대방의 시선 뺏어놓고 미탈리스크 콤보로 어쨌든 타격 주면서 경기 끝내려고 했었던 것이 박성준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체력이 다 지금 하나 잡혔어요. 정글이 될것 질러 둘. 오, 야. 자, 이거. 네. 공유업은 아직 안 됐어요. 공유업이 지금 됐네요. 지금 됐습니다. 이게 질러 3기 들어갔을 때 공유업이 딱 됐었으면은 지금 저더 걸링으로 못 막습니다. 예, 못 그러면서 막는 거였죠. 예, 드론 타격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는 없고요. 자, 타겟에서 커세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이버넷 스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예, 공사 시작하는 이재훈 선수. 질럿이 다 소비가 된 이후에는 지상경력에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공백기는 뭘로 채우느냐? 허세어로 오버로드 잡아서 채웁니다. 예. 허세어로 오버로드 잡아버리게 되면 예. 유닛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세 둘이에요! 그것도 예. 다스커지스커지스커 아, 이거는 예. 이재훈 선수가 손에 확실히 많이 봤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 허세어가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있잖아요. 당연히 클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예, 오버로드 쪽으로 자원 투자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공격 유닛 못 뽑게 만들고 자기는 그동안에 앞마당 속에 확장 공사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이재훈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커세어 2기가 제거됐고 스피드업까지 됐습니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질럿이 스피드업이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본진에 난입을 하면은 이거는 뮤탈스크가 한참 때려도 안 되죠. 그럼요. 자, 일단 가봐요. 자, 이제 뮤탈스크가 다시 못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아, 예. 이재훈 선수의 수위가 너무 좋은데, 박성준 선수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도 언제나 전설적인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프로포스의 눈물을 뽑아냈던 선수가 이 박성준 선수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뮤타가 왔습니다. 예. 저한테 돌이 맞으면 나가는데요. 뮤탈리스크 저 정도 숫자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게다가 또 아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 타이어가 깨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옮겼답니다. 정말 그 이재훈 선수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곰처럼 예. 그 뭔가 별명이 아빠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쪽심 있게 네. 책임감 있는 질러로치로 상대방의 어떤 타이어라든가 네. 뭐 질러들이 들어가서 결국 예, 중요 업무를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 책임감 있는 그 질러러시라고 제가 부른 거고. 자, 이거 슈플로카에 네. 올라가는데요. 커세어 쌓이고 있어요. 네. 아, 박성준. 예. 예. 공격적인 플레이는 물론 보기에 화려하고 실제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미타크 빠져나가는데 예. 이득을 볼 때도 많은데 처음부터 약간 다급하게 플레이한 탓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뒤를 쫓고 있는 커세어. 질러시 들어오면 드론을 한두 마리나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아, 이거 못해요! 공이럽까지. 예, 커세어 공이럽기나 오버! 딱 잡힙니다! 야, 이거는. 예, 드론은 지나서는 안 되겠어. 시간을 하고! 환상적인 전술 플레이인데요. 네. 커세어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를 했다는 것에 정말. 아, 소름이 끼치네요. 자, 보시죠! 공격력 1단계 스피드업까지 되어 있는 이 질럿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것 자체도 부담입니다. 예. 그 자체도 부담인데 공중권을 당하게 되면 오버로드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훈 선수가 앞마당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을 저의 입장에서 말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멀티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프로게임의 관계자 그리고 이재훈 선수의 오랜 팬 여러분들이 예, 종종 했었던 말이 이재훈 선수는 약간 승부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아... 예, 아주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버도 독가내고 있어요. 굉장히... 지지 않을 거야와 반드시 이길 거야라는 마음가짐 확실히 다르죠. 굉장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을 아래쪽부터 차근차근히 파괴해 나가는 듯한 강력한 망치로 아래쪽부터 깨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버로드 잡힌 거! 자, 박성준! 자, 템플러입니다.
본질 안에 막을 수 있는 물론 오버로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커세어에 의해서 그 오버로드가 또 옆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거 뭡니까 이재호 박성준 선수는 이재호 선수에게 이재호 선수 항상 뭔가 역사적인 경기를 만들어내긴 한데 그 역사적인 경기에서 희생을 당한 쪽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완벽한 운영을 보여주면서 뭐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박성준 선수가 경기에서 지치고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마치 그랬었던 경기를 굉장히 역사적인 경기에서의 어떤 그 희생만 당해왔었던 이재훈 선수의 어떤 모든 것을 아 뭐 되갚아주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경기 잘 봤습니다. 박성준 선수는요, 슬로다. 슬로잖아요, 그렇죠? 네. 킬러의 목표물이, 킬러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 성량 겪고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킬러예요? 아니, 어디 가서 저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 더해요. 네. 하여튼. 대체 나랑 똑같은 얘기였어. 어쨌든 네. 예. 임성춘 씨가 아니고 예. 이재훈 선수는 박성준 선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훈 선수는 박성준 선수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훈 정말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성준에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부딪히고 이렇게 그냥 와장창 깽그랑 깨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유전 있는 경기, 뭔가 예측을 벗어나는 경기는 항상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듣는 것 중에서 그 역할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경쟁이 힘든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토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토스가 아닐까? 네, 어떻게 비슷하죠. 토토스가 아닌 경우도 누구에게나 그 고충은 있다라고 아니겠습니까? 허다못해 저희가 테란 조합업 프로토스 이렇게 친다면은 네. 지금 뭐 누구 하나가도 제일 뭐 잘났어 뭐 못났어 뭐 이런 거 다를 수 있나요? 헛거리잖아요. 비슷한 밸런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동의 안 했죠. 맞아요. 뭐 스타카스가 우리가 게임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 종족의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요즘 상황에서는 좀 시큰둥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번 경기에 지난번에 박정우 선수가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포토스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점에서 또 포토스를 약간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임성춘 해설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스트 신예들이 많이 등장하면 프로스트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성준에서는 한방 러시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방 러시만 하지 말고 두방 러시, 세방 러시 이런 것도 하는 프로스트 유저들이 나와줘야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프로스트야 뭐 박정석 선수라든지 박정석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사라져버린 할아버지가 엔방류죠. 예, 막내네 그 김동준 매일에 자신의 유세에 껴가지고 병력들이 못 나와서 전멸을 하는 네. 그런 재밌는 경기를 또 보고 싶어요. 그런 실수 많은 경기 그런 실수 많은 경기는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무튼 간에 포토스 좀 이렇게 흑발들을 좀 잘 양성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바쁘지만 무료로 네. 다 양성을 하려고 했는데 바쁜 말하고 아 그렇게 바쁘시죠? 그렇게 바쁘세요? 예. 네. 집에서 밥 먹고 빨리하기도 힘듭니다.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네. 김동진 씨가 그런 모임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토스가 앞으로 많이 활약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 상반기 하이라이트 경기를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여름이라서 날씨 많이 더운데 냉방병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2005년 상반기를 빛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나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멋진 경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안녕, 꼭 놀러와요.